뭐 나올까요? 아이패드 계산기. 애플 최고의 혁신. 정말 이것만 나올 줄 몰랐지.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의 초대를 받아 미국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자사 모든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기술을 발표하는 WWDC 기조연설이 진행됐었는데요. 들으면서 계속 느낀 게 올해 WWDC는 AI 이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모든 기기 라인업의 대변동,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가했거든요. 자, 일단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핵심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전반에 걸쳐 사용될 새로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줄여서 AI, 이름은 잘 지었죠? 여튼 애플은 이 기능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사용자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라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알림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중요한 알림은 알림 최상단에 올려주고 알림이 쌓였을 땐 알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은 방해요소 줄이기라고 해서 집중모드를 켰을 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의 알림은 띄워주는 신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덜 중요한 알림에 파묻혀 중요한 업무나 약속 알림을 못 보는 불상사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글쓰기 관련 새로운 AI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작성한 내용을 재작성해서 여러 버전을 보여주거나 글을 교정하고 요약해주는 기능인데요. 뭐 어조 같은 것도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본 앱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앱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뭐 메일을 보내거나 블로그를 작성할 때, 조언들과 템플 과제를 할 때, 쇼핑몰의 후기를 작성할 때 등등 일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일 앱에서 알아서 답장해주는 스마트 답장 기능도 선보였는데, 예를 들어 저녁 모임 초대 메일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참석한다고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받은 메일에 기반해서 답장을 자동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메일 앱에서 바뀌는 점 한 가지 더, 메일 앱 메인 화면에선 각 메일 앱의 첫 문장 대신 간추린 요약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저녁 모임 초대장이나 오늘 탑승하는 비행기 티켓 등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 이메일을 가장 위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미지 관련 기능으로 넘어가면, 먼저 젠모지라고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텍스트에 기반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모티콘을 온 디바이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는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네, 보시다시피 애플답게 꽤 유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의 이모지 키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모지를 섞어서 새 이모티콘을 만드는 형식이었는데, 비교해보면 이번엔 애플이 내놓은 게 더 자유도가 높은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진 보관함 속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과 똑 닮은 젠모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성형 이미지 앱,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선보였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퀄리티가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갤럭시에서 자주 봤을 사진 속 개체 지우기 기능도 추가됐고요. 사진과 동영상 검색을 자연어 구조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동영상 내 모션을 인식해서 동영상 중간의 장면을 검색할 수도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자,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이거 사실 다 갤럭시나 챗 GPT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이제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성형 AI 기능들이긴 해요. 다만 여기서 애플이 내놓은 차별점은 그게 시스템과 결합해서 작동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시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외양이 바뀌었는데요. 시리에게 말을 걸면 화면 전체가 은은하고 우아하게 빛을 내뿜죠. 그리고 이젠 시리에게 무조건 음성으로 말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하단을 더블탭해서 시리에게 타자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으로 에어팟을 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어서 시리에게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시리는 목소리로 부르기가 상당히 부끄러워서 시리야 시리야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AI와 앱의 연동성, 즉 확장성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어진 게 시리인데요. 이전까지는 7시 알림 등 단순한 동작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이젠 자연어로 복잡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찍은 핑크 코트를 입은 스테이시의 사진을 찾아줘, 이 사진을 멋지게 편집해줘, 이 사진을 스테이시 인물 소개와 함께 내 메모에 추가해줘 등과 같은 동작들을 전부 연결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시리의 앱 간 전환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고 사용자는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시리의
책이기 명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 문자 있었는지 이메일에 있었는지 가물가물할 때면 그냥 시리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걸 알려줄 거고, 회사 서류에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게 될 때 시리가 갤러리에 있는 수많은 사진 중에 운전면허증을 찾아서 알아서 번호를 입력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기능 이름을 기억 못해 가물가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않고 시리에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면 기능 이름과 함께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통독이 됩니다만 이게 갤럭시와는 좀 다른 게, 통화 녹음 시에는 양쪽에 녹음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가 끝난 뒤 알아서 내용 요약을 해준다고 해요. 지금까지 언급한 기능들 대부분 API가 제공되어 서드파티 앱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리가 시스템 전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비스처럼 기기 내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알아서 컨트롤해서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적합한 답을 전해주는 거죠. 진짜로 말 그대로 비서가 된 겁니다. 실제 성능이 애플이 발표한 그대로면 이제는 함부로 멍청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챗 GPT가 등장하는데요, 애플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하며 시리에 챗 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리가 완전히 챗 GPT만으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챗 GPT의 결과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고 챗 GPT의 답변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어디서 글을 쓰든 챗 GPT의 작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미지까지 챗 GPT를 이용해 생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오픈 AI 계정을 생성하지 않고도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 요청과 정보 또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챗 GPT의 유료 구독자가 애플 기기에서 유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물론 당연하겠죠. 다만 앞서 말했던 AI 기능들은 아이폰 15 프로, M1 칩 이상 칩을 탑재한 맥과 아이패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로컬에서 처리할 작업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 작업을 구분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AI를 구동하는데 메모리와 NPU가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란 추측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8GB 램을 가진 기종부터 이번 업데이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업데이트를 누리려면 최신 기종을 써라. 네, 애플 매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한 더욱 아쉬운 게 해당 기능들은 올 하반기 영어로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내년부터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 기능을 느끼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한동안 한국에선 시리가 챗 GPT 셔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드는군요. 여튼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선 개인정보 보호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대부분의 AI 기능이 기기 내에서 처리되고 구현되는 온 디바이스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해 서버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오용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인데요,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은 서버로 넘어가지만 그 서버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애플 실리콘 기반 서버라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식 발표된 WWDC 이후에 진행된 브리핑 행사에서 패더리기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모조리 클라우드 서버에 넘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만을 조각조각 잘라 서버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중 답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기기 내부, 즉 온 디바이스 상에서 판별되고 인공지능의 이해력, 즉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부분만을 잘라서 서버에 전달하기 때문에 애플조차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서버에 애플 실리콘 칩을 사용하는 이유도 하드웨어 기반 보안 칩에 달려있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는데요, 확실히 애플은 인공지능을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을, 그리고 추가적인 세션에조차 보안을 매우 상당히 강조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길고 길었던 애플 인텔리전스 요약 끝!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기별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이폰입니다. 먼저 홈 화면 배치가 자유로워집니다. 앱 아이콘과 위젯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앱을 정해진 타일에 배치하는 건 기존과 유사하지만 안드로이드처럼 앱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배경화면 전체의 색조도 통일할 수 있는데요, 색조를 선택하면 아이콘과 바탕화면의 키 컬러가 색조에 맞춰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감을 줍니다. 이제서야요. 배경화면
물론 이쁘게 하려고 같은 색상끼리 모아두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면 훨씬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제어 센터가 바뀌었는데요. 제어 센터에서 한 번 더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미디어 제어 그룹, 홈 제어 그룹 등 확장된 제어 센터가 나옵니다. 배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레이아웃과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 잠금 화면에서도 기능을 스와이프하면 바꿀 수 있는데 카메라랑 손정 등 기능 말고도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커스터마이징에 완전 꽂힌 것 같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능도 몇 가지 선보였는데요. 앱 잠금 개별 설정을 가능하게 해서 앱 실행 시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앱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과 서치도 불가능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앱을 숨기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폰을 잠깐 건네주거나 엄마 아빠에게 빌려줄 때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에서도 크고 작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뭐 볼드나 이탈릭스, 밑줄, 가운데 줄 긋기, 어줄 표현이 훨씬 다양해졌고 텍스트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와이파이나 셀룰러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환경에선 위성을 통한 SMS 메시지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페이에서 탭도 캐시라고 아이폰끼리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기능이 나왔거든요. 정말 편리해 보이고 한국에서도 정말 빨리 써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사진 앱에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기다리던 기능이 나왔습니다.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유형의 이미지를 걸르는 기능인데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 스크린샷 같이 기록용 사진을 걸러낼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그리드 하단을 스와이프하면 나오는 모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는요. 토픽별로 사진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갤러리의 기능을 모험 카테고리로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을 한 명씩 모아보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그룹으로 묶어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살펴볼까요? 홈 화면 커스텀이 다양해졌고 사진 앱이 바뀌는 건 아이폰과 비슷합니다만 아이패드만의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아이패드의 새로운 기능 탭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상단에 떠있게 되는 건데요. 사이드바로도 변신이 가능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동작 없이 상세한 앱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물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야 생각보다 진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계산기에 수학 메모 기능이 생겼습니다. 수식을 타이핑하거나 펜슬로 수식을 쓰는 즉시 아이패드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결과를 사용자의 손 글씨체에 맞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 내부가 변경되는 즉시 계산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썸함수 아시죠? 한 줄 전체를 더해주는 기능 이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식을 기능으로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에 들어가는 수치도 간단히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이건 진짜 놀랍네요. 이 수학노트는 메모 앱에 포함이 되고요. 아이패드의 상징과도 같은 메모 앱에서도 이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한 악필인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능이 나왔다고 해요. 스마트 스크립트가 실시간으로 필기 텍스트를 반듯하게 조정해줘서 사용자가 바르게 필기하는 듯 보이면서도 글씨의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자의 글씨체로 하는 건 기본이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쓱쓱 지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밑에 부분이 알아서 위에 부는 것도 진짜 신기하죠. 여기까지가 아이패드였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펜슬을 활용한 기능이 더 다양하게 추가된 게 인상 깊네요. 다음은 워치인데요. 워치는 다양한 운동 및 건강 관련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운동량 기능을 살펴보자면요. 워치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오늘의 운동량이 어땠는지 파악한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 점수도 추가됐는데요. 운동이 끝난 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점수로 기록해 강도를 측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치에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28일간의 운동량을 산출해서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운동량 추세가 어떻고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어떤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게 애플워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부분인데요. 워치OS 11의 새로운 활력 증호 앱으로 사용자가 빠르게 주요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신기한 게 두 개 이상의 수치가 평상 범위를 벗어나면 메시지 알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iMessage 시리 사용이 전부 워치에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치의 스마트 스틱이 더욱 똑똑해졌는데요. 사용자의 일정이나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추천해줘서 만약 여행을 갔다? 이렇게 알아서 스택에 번역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무사히 귀가했는지 체크인 기능을 통해 워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신박했는데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시계 페이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진을 아이폰에서 알아서 찾아서 커스텀까지 해서 띄워준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활용 많이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맥입니다. 맥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를 비롯하여 많은 기능 추가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이폰의 미러링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폰 화면을 맥에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맥으로 아이폰 화면을 조작해 가며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맥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아이폰을 조작하는 게 가능하고 아이폰의 알림을 맥에서 받아볼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소리가 맥에서 재생되고 파일 이동도 자유롭게 가능하기까지 해서 말 그대로 아이폰이 통째로 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미러링을 하는 동안에 아이폰은 잠금 화면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폰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뭘 하는지를 확인해볼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또한 이 밖에도 사파리 하이라이트 기능이 강화되어 콘텐츠 요약이나 동영상 감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목교에서 야 진짜 드디어 하면서 봤던 기능이 바로 윈도우 정렬 기능입니다. 아시죠? 윈도우 OS에서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갖다 대면 자동으로 정렬되는 그 기능이 드디어 맥에서도 추가됐습니다. 맥 게이밍 역시 강조했습니다. 게임 포팅 툴킷이 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욱 강력해졌고 유비소프트, 하필이면 유비소프트인 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튼 간당간당한 그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가 맥으로 가능해지며 유비소프트의 차세대 엔진과 애플 메탈이 결합된다고 합니다. 여튼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 소문만 무성했던 비전 프로 1차 출시국의 한국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전 OS2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면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도 머신러닝으로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렇게 자연스러운 심도가 있는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쉐어플레이를 사용하면 각자의 공간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파노라마나 공간 비디오 등의 추억을 같은 공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공간 비디오 업데이트도 되었는데요. 올가을 출시될 예정인 캐논의 EOS R7의 공간 렌즈를 이용하면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지고 비전 프로용 비밀 앱을 이용해서 공간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크라운을 누를 필요 없이 손을 내밀고 탭하기만 하면 바로 홈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손을 뒤집으면 시간이나 배터리 잔량을 볼 수 있고 한 번 더 탭하면 제어 사이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맥 가상 디스플레이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화면 해상도의 크기가 보이시죠? 4K 모니터 두 개를 나란히 둔 것처럼 엄청나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주로 선보인 것들이 화려한 기능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의 사용성에 주목한 기능들이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애플이 추구하는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드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보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미국 현지에서 빠르게 전해드릴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